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에 오늘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65년 미국 남북전쟁 이후 미 연방 정부는요, 노예제도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남부 외곽 지역의 백인 악덕 농장주들은 자신들이 부리고 있던 흑인 노예들에게 북군이 승리를 했고 그에 따른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 전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군이 승리했고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노예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면서 계속 노예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있던 많은 흑인들이 북군의 승리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됐지만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노예로서 그가 짊어져야 하는 것들을 매 순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것을 말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노예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미국 남북 악덕 농장주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속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이 선언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네,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뭐 이전의 잘못된 행동들과 그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저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악은 모양이라도 닮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는 우리가 정작 메지 말아야 할 멍에가 아닙니다. 우선 본문에는 서로 상반된 표현이 혼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멍에가 완전히 벗겨져 더 이상 짊어질 짐이라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멍에가 벗겨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자유를 주셨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왜 다시 그 멍에를 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잘못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벗겨준 멍에의 종류를 정확히 모르거나 구원으로 어떤 멍에가 완전히 벗겨졌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죄를 멍에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지만 죄의 멍에가 벗겨진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된 상태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이제는 죄의 멍에를 맨 종이 된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자신에게 덧입혀졌다는 사실만 알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것은 죄인에게 씌워졌던 멍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죄라고만 치부하여 그것을 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의의가 들어간 행위이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멍에는 죄로 인한 심판인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인간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스스로 발버둥치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합격점에 들려고 노력하는 어떤 희생, 선행, 공적도 아무런 의미와 효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죄의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에서 자유케 만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의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다면, 다른 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한점 부끄러운 인간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그런 사람만 골라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의를 실현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하고 어두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멍에를 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고 또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 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작 멍에를 다시 매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곳은 십자가 외에 덧붙이거나 대체하려는 이것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유일성을 왜곡하거나 타협하거나 부인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우리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의 멍에를 벗겨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 맛을 아는 자가 고기를 찾듯이 우리가 복음의 완전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말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한 종의 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멍인 것이죠. 우리 본문이 없지만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면서 대표적 예로 할례를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나머지 전부도 다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 들어온 자는 율법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쉽게 해석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족되니 모든 종교적 형식, 규정, 계명 등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주일 성수의 무용론까지 주장하기도 하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십계명에서 모세오경 그리고 크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들이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합격점이 도달했을 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 백성의 규범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율법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단으로 여길 때는 율법주의가 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4절 말씀에 바울이 반대자들을 표현하기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 구원받은 자도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좋다라가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할례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변질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옳은 교리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서 거쳐지며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이면서 또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10의 1조를 철저히 지키며 모든 예배란 예배에 제일 먼저 나와 앞자리에 앉고 열성을 다해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에 감탄하며 존경을 표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 그 정성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와 공로가 우상이 되어 자기 열심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작 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소경으로 인해 바라보지를 못해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소경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그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며 각종 예배와 그런 집회를 다 참석하여 그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영적인 소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일, 또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와 열심과 헌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앞을 가린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에 빠진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묶인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평탄하며 평안하며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서 넘쳐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율법의 종이, 멍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소화시키는 육체, 열심히 일해서 지치고 피곤한 그 육체, 살다 보면 아프고 또 병드는 육체, 열심히 운동하여서 아름답고 멋있게 만드는 몸을 만드는 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인 육체란 단어는 사르키인데, 사르키 원형인 사륵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지향하는 죄의 처소로서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죄의 본성대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는 우리의 육신이 정욕대로 또 본성대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방종이 아니라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자녀로서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이지 결코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본성에 만약 탐닉할 수 있는 자유가 결코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니게 하는 것은 방종이지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속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육체적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정욕, 즉 타락한 본성대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여유 있는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하기보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것에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원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막 알기 시작했다거나 넌 크리스천이 교회 오면 제일 이해되지 않은 단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죄인이라는 이 워딩입니다. 특히 이제 전도 집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은 엄마나 또 아빠 그리고 친구들을 이제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또 밥도 사 먹이면서 온갖 정성을 들여 이런 전도 집회나 또 때가 돼서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또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이들이 또 데리고 온 분들이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함께 데리고 온 분들, 그런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무언가를 깨닫기 바라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바람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필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나 기도 중에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이 좀 이제 막 어렵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필 제가 데리고 온날 축복의 말씀과 마음 따뜻해지는 설교들도 있는데 하필 왜 죄인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다니. 이러면서 데리고 온 사람의 막 눈치를 살펴요. 막 일어나서 가질 않나. 혹시 막, 그냥 왜 다시는 교회 오지 않겠다라고 말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뭐 처음 온 사람도 황당해해요. 도대체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아니면 사기를 쳤어? 그리고 사람을 쳐서 뭐 감옥을 갔어?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담의 죄, 그 원죄가 왜 나의 죄가 되는 것일까요?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 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라왔습니다. 그냥 세뇌된 신앙관으로 아무런 궁금증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나 새롭게 이제 교회 막 들어온 사람들은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 500년쯤 된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아주 오래되어서 줄기는 거의 검정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하고 음산했고 마치 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나무가 여기 한 그루가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두께의 나무 줄기는 거칠고 흉측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너 죽은 것 같다고 판단하여서 나무 밑둥을 남기고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을 지나며 매번 봄을 맞을 때마다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는 순한 새잎이 다시 돋아 나왔습니다. 연한 초록잎을 띠는 새잎은 무척이나 순수하고 또 아름답고 어려 보였습니다. 어떤 세월도 느껴지지 않은 듯, 그러나 그 새잎의 모든 영양분은 시커먼 고목나무의 중심으로부터 그 진액이 올라간 것이죠. 그 고목나무의 그 잎은 겉모습은 너무나 달랐지만 그들은 한 몸이었고 한 진액으로 그 영양분이 올라와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은 새로 난 생명들이 아무리 순진무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들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동일한 본성에 때론 놀라곤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아담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두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네, 그것은 서로 종노릇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물고 뜯어 삼켜 서로 멸망하는 대신에 서로 세워주고 살려서 함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유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불편함과 주저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자유케 됐는데 이제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케 된 결과나 목적이 거꾸로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자유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종노릇하는데 장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아주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려 했고 자기가 먼저 갑의 위치에서 누리려 했기 때문에 참 사랑은 실종되고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멸망하려고 피차 상대를 부추기고 있었던 꼴이라는 것이죠. 자유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자유는 숨쉬고 누워 자는 행위와 같습니다. 특별히 호흡기 질환이나 수면에 장애가 있지 않은 한 숨쉬거나 자려고 따로 훈련과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한 대로 그것도 평생 동안에 걸친 습관이면서도 생활인 것입니다. 호흡이 그러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유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하다 못해 아예 생활 방식으로 굳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도 먼저 종노릇하는 일에 아주 자유롭고 또 상대방을 세워주며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와 반대로 내가 서로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상대를 짓밟기에 힘쓰며 기득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불편함 없이 살고 계신가요? 서로 종노릇한다는 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 교회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너무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건 어렵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타인과 나 사이에 가장 큰 공통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상대방과 자신이 그 어떤 공통점도 없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자신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이기에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나와 다르게만 보였던 사람이 실은 나와 공통점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고 사랑하고 종노릇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랑을 받은 그 사람과 하나 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갑이 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참 자유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 외에는 다른 의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 노력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랑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매인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종노릇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주 안에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잃고 실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더딥혀져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매듭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온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더딥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